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크다크한 루비입니다. 바로 지하 세계의 범죄자죠. 그리고 저한테 지금 마침 우편이 하나 도착했는데 뭐라고 써져 있을라나. 어? 여러분들은 안 보여줄 거예요. 나 혼자 볼 거야. 부끄러워. 이거 연애 편지면 어떻게 이거? 아, 그래 그건 그렇지. 괜한 걸 기대했네. 뭐라고 써져 있어? 어디 보자. 너에게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 위한 미션을 주겠다. 은행을 털어서 그 도시를 빠져나와라. 필요 아이템. 어? 잠깐만. 근데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 위한 미션을 주었다고? 오! 나 이제 드디어 취직되는 건가? 오호! 어, 좋아. 백수 인생 탈출이다고. 어? 필요 아이템은 보안카드, 해킹기계, 금고용 드릴. 내용은요. 보안카드로 문을 열고 해킹기계로 은행 서버를 해킹해서 경비원을 처리하고 은행의 돈을 모두 털어서 은행의 옥상에 헬기를 타고 탈출하라! 오, 잠깐 이거 나름 쉬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은행 털기. 난이도가 여기 영어로 써져 있는데 하드는 영어로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어렵다는 뜻인데. 야, 이 아이템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네. 이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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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좋아요, 다 챙겼다. 자, 그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나가 봅시다. 그래도 내가 자동차는 있어. 못난 어른은 아니라고. 차고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문을 열어야지. 오, 우리 그 차고는 최신식이에요. 이렇게 문이 한 번에 열린다고. 자, 출발! 오, 날씨가 맑구만. 정지. 잠깐 정지해 주세요. 예. 경찰 아저씨. 경찰? 아니,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건물. 무슨 일이시죠, 경찰 아저씨? 아, 요즘에 아이 저희 주변에 자꾸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가지고 제가 또 차가 너무 검은색이에요. 일단 아주 수상한 차 아닙니까 이거? 아, 아니에요. 요즘은 또 다크한 무광의 블랙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너무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기에는 옷이 되게 지금 조금 방금 탈옥하신 것 같은 옷. 무슨 소리예요? 이 옷이 뭐 어때서? 네, 아, 제 직업이 네, 그 네네. 자동차 그 뭐냐 공비원? 아, 정비원. 그래, 정비원. 그거라서 그래요, 그거. 네,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아무 죄를 안 지으셨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우리, 그죠? 평소에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22년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치워! 제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저 조심히, 예, 다니세요. 아, 네. 그럼요. 아유, 비켜주세요, 예. 너무 많아.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 대낮에 경찰한테 걸리다니. 범행 초기부터 잡힐 뻔했네. 자, 그러면은 은행으로 가려면은 저기 앞에 있는 게 지금 은행이거든? 은행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허튼 짓은 금물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돈 맡기러 온 사람처럼 행동합시다. 하, 둘, 멈추고 자, 여기서 자동차 세워놓고 은행으로 들어갑시다. 좋아. 나 일반인이야, 일반인. 돈 맡기러 왔어요. 시작부터 뭔가 불안해. CCTV가 아주 그냥 나만 지켜보고 있어. 응? 안 되겠다. 돈 맡기는 척. 좋아. 돈 맡기로 왔어요. 얼마를 맡겨야 되나 이게? 내가 가진 돈이. 아이고. 아이고. 경찰. 돈 맡기로 오셨나 봐요. 아, 예. 돈 맡기로 왔습니다. 아, 네. 아, 저도 여기서 이제 은행 업무 좀 볼 거 있어 가지고. 그래요. 아, 이거 빨리 가서 업무나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친절하시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에이,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들어. 이렇게 따라다니네. 왜 스토커야? 뭐야? 미치겠네, 그냥. 자, 그럼 이쯤 하면 됐고, 어디 보자. 어디로 가겠어, 어디. 보안카드로 문을 열라는데, 문을 열려면 보안카드를 어디다 꽂아야 되냐, 이게. 없어. 오, 야, 돈 먹는 소리가 왜 이렇게 상쾌하냐, 이거? 오, 좋아! 아무도 안 봤어. CCTV가 안 봤네. 아니야, 여기다 이제 보안카드를 넣으면 문 열렸네, 좋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스피드가 관건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오! 여기가 문 잠겨있는 거기구나. 아, 잠깐, CCTV! 안 돼, CCTV 부숴야 돼, CCTV 부숴야 돼. 좋아, 부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이 문을 열려면은 해킹 기계로 은행 서버를 해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킹 기계를 찾으려면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기다!
서버룸으로 가서 해킹 기계로 해킹을 해야 돼요. 여기 아닌가? 한 층도. 해킹 기계. 서버룸 어딨어? 서버룸. 어? 뭐라? 서버룸이 안 보인다. 이거 아닌가? 어! 서버룸 찾았다. 여기다가 해킹 기계를 설치하면 어? 뭐야? 해킹한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은행 창고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서둘러서 나갑시다. 내려가는 길 여깄다. 경찰한테 안 걸리게. 뭐야? 여기 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다 털렸잖아. 경찰 일으켜. 경찰 일으켜. 오! 이게 뭐야? 올라오나? 숨어. 누구예요? 누가 이 은행을 와, 감히 겁도 없이 어디 겁도 없이 어딨어? 다행이다. 어디 있는 거야? 이래서 바보라니까 저 경찰은. 좋아, 뚫렸구만. 뭐야? 경비원을 잡아야 되니까 아니면 드릴로다가 경비원을 처리를 하고. 우리야 멀었어. 문 열렸고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이 오기 전에 이게 둘 셋 넷 다섯. 야 이거 안 열려. 아 잠깐만, 드릴로 뚫으면 되잖아. 아이 바보냐? 어? 하나 둘 셋. 좋아요. 오,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복한 돈 털기 타임. 일단 금괴부터. 와 좋아요. 금괴가 이렇게 많아요. 돈이 몇 개야 이게 지금. 야, 은행이야 역시 뭐가 좀 달라요. 오, 야, 이게 돈 먹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마치 내 기분을 표현한 느낌입니다. 이게 한 1원 더 놓치지 않겠다잉. 쪼아 먹고. 여기도. 야, 수입이 짭짤하네. 이래서 도둑질 하는 거야 이게. 나가자. 다 털었지? 하도 덮친 거 없어? 여기도 들어있네. 아 근데 이렇게 많이 털었는데 굳이 더 털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필요 없지. 나갑시다. 나가자. 경찰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착하게 살라 그랬는데 아무런 죄도 안 지었다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금고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요. 뭐예요? 금고에서 말이죠. 제가 몰라요. 아니에요. 도망가. 이제 이 다음에 뭐야? 지금 책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올라가가지고 헬기 타라 그랬지?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올라가. 단련을 얼마나 한 거야? 한체를 잠깐만, 너무 빨라. 올라가는 길이야. 올라가는 길이야. 우와, 이런 도두. 걸렸대. 야, 너 나와라. 이리 나와라. 순순히 잡힙시다. 경찰 아저씨. 내가 위에 헬기 대놨거든. 순순히 잡혀가지고 딱 가서 착하게 징역 살고 나오자. 아 그래요? 야. 그 교도소 가려면 헬기 타야 되나? 그럼 헬기 타러 갑시다. 아 좋아요. 예. 딱 차고 좋아. 따라와. 여기. 어디로 가면 되나? 이리. 어허, 경찰관님. 아 어디로 가면 돼? 아 여기 있네. 루프 가는 길. 네. 그래. 옥상 가는 길. 야, 딱 경찰 헬기 딱 대놨다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대. 아 뭐라는 거야? 아니 내 정신 좀 봐 이거. 경찰 아저씨. 그래. 태양이 지고 있어요, 경찰 아저씨. 이쁘구만. 그렇죠.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죠, 여유가. 뭐야? 왜? 아니, 야, 계세요. 헬기 운전하지 마냐? 아니, 말도 안 돼. 아, 미안하지만 이 헬기는 1인용이라고요. 무슨 헬기 운전까지 배웠어? 난 이제 부자다. 요. 이것도 보실래요?